자, 이슈포커스 시사 풍향계 기호일보 한동식 국장과 함께합니다. 자, 한동식 국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더불어민주당의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로 최종 확정이 되면서 그가 경기도에서 추진한 역점 사업들이 어떻게 공약에 반영이 돼서 추진이 될지에 대해서 또 이제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어떤 그 정책들이 있을까요? 네, 이 지사가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되면서 그가 그동안 경기도에서 추진해왔던 역점 사업들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이 지사는 지난 7월이죠.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면서 기본소득을 도입해 누구나 최소한의 경제적 풍요를 누리며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의 이 같은 기조에 따라 핵심 대선 공약도 기본소득과 기본주택, 기본금융 등 이른바 기본 시리즈 정책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예. 기본 시리즈는 이미 경기도에서 시행 중이거나 본격적으로 시행에 나설 채비를 마친 상태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 지사는 이 성과가 나온 그 정책들은 전국화하겠다고 공언해 왔는데요. 기본 시리즈 중에서도요, 이미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년 기본소득과 농촌 기본소득 등이 전국적 시행의 첫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렇다면요, 국장님. 네. 먼저 이 청년 기본소득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또 어떠한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을지 이 부분을 좀 짚어주시죠. 네, 이 지사의 기본소득 정책은 지역 내 중소상권에서만 소비할 수 있는 지역 확대와 결합한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년 기본소득은 올해 시행 3년차를 맞는데요. 이 지사가 2016년이죠. 성남 그 시장 당시 시작한 청년 배당이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청년 기본소득은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청년이라면 분기별로 25만 원씩 연간 최대 100만 원을 지역 화폐로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네. 이 지사는 이 차기 정부 임기 내에 청년들에게 연 20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해서 청년 기본소득을 이 국가 모델로 이 자리매김하겠다는 이 의지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네. 효과는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연구원이 올해 1월 발표한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의 정책 효과 분석 이 보고서를 보면요. 네. 2019년에서 2020년 이 청년 기본소득을 받은 11,335명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들은 청년 기본소득을 받기 전보다 받은 후 행복도가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돈을 주는데 행복하지 않을 수는 없겠죠. 얼마 전 재난지원금 25만 원을 받고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네, 예, 그렇네요. 예. 자, 그러면은 예, 또 농민 기본소득이라는 건 또 이게 또 좀 생소한데 이 부분도 좀 설명해 주시죠. 예, 농민 기본소득은 이달 들어 이 포천과 연천 그리고 여주와 양평 안성, 이천 등 6개 시군에서 시작했습니다. 농가 단위가 아닌 개별 농민 모두에게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전국에서 처음인데요. 재원은 이 도와 시군이 50%씩 분담하고 농민에게는 월 5만 원 또는 분기별 15만 원씩 지역 화폐로 지급하는 게 골자입니다. 경기도는 앞으로 이 농민 기본소득 그 사업에 참여할 시군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네. 이 같은 청년, 농민 등의 기본 시리즈 실현을 위해서 도는 지난해 4월 전국 243개 기초광역지자체 가운데 70개 정도가 참여한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가 창립됐고요. 기본소득 정책의 전국화를 시도 중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예. 자, 그리고 이재명 지사가 이제 그 민주당 공식 대선 후보가 되니까 그 공약도 그렇지만은 그 도지사 사퇴 시점에도 이제 관심이 가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기본적으로 이 지사는 그 임기를 끝까지 마치겠다. 그 대선 전까지 임기를 시행하겠다 하는 입장인데요. 네. 그런데 이 사퇴 부분은 그렇게 가진 못할 것 같습니다. 이 대선 후보로 이 공식화된 마당에
뭐 경선 과정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 지사직에 연연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의견도 좀 많은데요. 네.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상 지사직 사퇴 시점 12월 9일까지입니다. 네. 하지만 예상은 오는 18일 이전에 사퇴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네. 예 그런 게 하면요. 오는 18일 날 경기도에 대한 그 국회 행안위의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고요. 이어서 20일에는 이 국토교통위의 국정감사가 개입돼 있는데 여당 대선 후보가 이 국정감사의 피감 기관장으로 참석하는 게 적절하느냐는 이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지사가 사퇴하지 않고 국정감사에 참여한다면 이 초유의 사태가 되는데요. 이 경기도지사 자격이기는 하지만 여당 대선 후보가 사상 최초로 이 국정감사장에서 피국감기관장으로 참석한다는 점은 어쩌면 썩 어울리지 않는 아름답지도 않은 그런 모습을 보일 공산이 큽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이 화천대유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당사자로서 진실규명보다는 야당 의원들의 집중적인 공세로 오히려 부작용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이 판단도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네. 뭐 마침 또 송영길 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도지사직 사퇴를 또 권고했다고 하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은 뭐 이 송 대표가 어제 국회에서 진행된 이재명 후보와 당 지도부 간 이 간담회 자리에서 하루속히 경기도지사직을 정리했으면 하는 이런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어쩌면 그 지금 여러 가지 고민하고 있는 이 지사에게 그 퇴로를 열어준 것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기 있는데요. 이에 대해 이 지사는 심사숙고에 결정하겠다 이게 답했다고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는 18일 이전 이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 전에 사퇴할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예. 솔직히 이 지사 측이나 이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 국정감사에 참여한다는 게 실익이 없습니다. 네. 특히 화천대유 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당사자로서 이 지사가 직접 국감장에서 의혹 규명에 나선다 하더라도요 진실 규명보다는 정치 공세로 흐를 수 있다는 이 판단이기 때문인데요. 네. 어쨌든 이 지사 입장에서는 이 최대한 지사직을 유지하며 임기를 유지한다는 입장이지만요 송 대표와 당의 요청에 따라. 이 지사직을 사퇴할 명분을 갖게 된 만큼 아마 조만간 이 발표가 나올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 지사 측에서 경기도 국감 이후로 사퇴 시점을 잡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국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슈 포커스 기호 일보 한동식 국장이었습니다.